와, 퇴근하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1호로 저희 집에 놓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G 디스플레이 커머셜 사업 담당에서 중국 투명 OLED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경원 책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하철 차량을 탑승을 하시면 앉게 되시는 좌석 뒤에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윈도우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이중 구조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저희 투명 OLED를 합착하여 집어넣음으로써 만든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밖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윈도우의 본연의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 특히 위치 정보라든지 지하철 역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도 투명 LCD 같은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들이 출시되긴 했었지만 투명도가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투명 OLED 제품은 투명도를 최대 40%까지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 투명 OLED는 백라이트가 없는 자발광 특성을 이용해서 두께를 무려 1.6mm까지 얇은 두께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투명 OLED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반 동안 사실 고생하는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 제품을 본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퇴근하자! 바로 퇴근하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수의 미디어들과 SNS상에 대거 소개가 되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북경 지하철 같은 경우는 마법의 창, 심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스마트 윈도우로 불리면서 이런 홍보 효과를 통해서 앞으로도 저희 투명 OLED의 찐팬 고객들이 더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G도 사랑이고 좋아요, 구독도 사랑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LG 디스플레이 신사업 전략팀의 허성훈 책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뭐 부엌, 침실, 거실, 안방 등 그런 공간에서 디스플레이를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재밌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홈이라는 공간을 꾸미게 되었고 관련 전문가분들, 또 업체분들, 파트너분들, 다양한 분들을 초대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시했던 많은 제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스마트 베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스마트 베드에 한번 누우면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누워서 컨텐츠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또 개방감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 이런 반응으로 정말 좋아해 주셨고요. 제가 1호로 저희 집에 놓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트 OLED 제품도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집안에서 이게 있으면 다양한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을 것 같다. 기존에 내가 가지던 취미 활동과 접목시켜서 투명 디스플레이를 아름답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보다 더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한 제품들이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 내가 집안의 치수를 몰라서 대형 가구를 어떤 걸 사야 할지, 어떤 사이즈를 사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도 증강현실로 바깥에 있지만 내 집에 어울리는 씬을 구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옷 같은 것을 살 때 수많은 옷을 다 입어볼 수 없잖아요. 증강현실을 통해서 투명 디스플레이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자기 전에 매일 착장 준비해놓고 자거든요. 너무 귀찮아요. 입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상으로.
네, 안녕하세요. 신사업 전략팀 구영준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내 탑승하시고 좌석으로 가셨을 때 좌석에 있는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파티션이 웰컴 메시지를 띄워 여러분을 반겨드리고 있을 겁니다. 승무원 호출, 방해 금지 표시 등의 정보를 표시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 무드 등 같은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광 기술을 접목했을 경우 승객들의 프라이버시까지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로서 미래의 스마트 객실에는 꼭 필수적인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래에 만나볼 스마트 객실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저희를 더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희 LG 디스플레이의 투명 OLED가 앞으로도 더 많은 영역,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뛸 테니까요. 저희의 활약상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